헬로? 오늘 안주는 낙지 탕탕이입니다. 저희 동네 시장에서 국내산 낙지 한 마리에 5,000원씩 세 마리 사왔습니다. 낙지 탕탕이, 와, 낙지 이 녀석 진짜 낙지와의 사투였습니다, 오늘.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짠! 알아서 그냥 계란 노른자를 터트려 주네요. 녀석들. 아우, 제가 그냥 목공 속으로 그냥 빨판으로 막 빨아서 들어갔습니다. 숨이 멎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. 또 와사비를 조금 묻혀주면은, 문어는 아니지만 또 타코 와사비 느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건강합니다, 이 녀석들. 아우. 살아있네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여러분, 먹는 거에는 선입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소해. 구독자분께서 직접 농사지어가지고 짠 참기름을 보내주셨습니다. 재미없다님, 감사합니다. 낙지 또 산낙지 넣고 I'm so sorry. 포달러뷰 기다려. 낙지를 사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거 씻는 건 어떻게 씻어요? 그랬더니 손님,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낙지를 쫙 훑어만 주면 된답니다. 가버려? 이 마디마디에 근육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,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. 얘는 이미 죽은 거예요. 야만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, 여러분. 근데 사실 이것도, 저도 10대 때, 20대 초반 이럴 때는, 에, 뭐 비린내도 나는 것 같고 이걸 왜 먹지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비린내가 아니라는 거를 알 때쯤 되면은 소주의 알코올이 달다고 느껴지실 겁니다, 여러분. 적셔? 바다가 육지라면 낙지가 익었냐 안 익었냐 궁금하시죠? 여기에 소금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냥 먹어도 짭짤합니다. 라면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 배립니다.
낙지라면 고급지네요. 돈을 끌. 낙지라면. 낙지라면. 어렸을 때는 회는 무조건 초장 맛으로 먹었거든요. 근데 낙지를 먹어도 초장이 필요 없다. 나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좋은 꿈 꾸세요. 구독!